마켓 무버입니다. 국내 의료 AI 인공지능 분야의 양대 산맥 투탑으로 꼽히는 루닛과 뷰노가 상반기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뤄질 모멘텀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실적 퀀텀 점프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루닛과 뷰노 2분기 매출이 나란히 전년동기 대비 100% 이상 성장하면서 2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루닛은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요. 뷰노도 6개 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두 회사 미국에서의 활약이 돋보였는데요. 루닛은 하반기 자회사, 미국에 있는 회사인데 볼파라와의 지속적인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도 이 볼파라의 매출 반영이 꼽히고 있습니다. 뷰노도 미국과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연내 2개 제품에 FDA 제품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 모두 주력 제품이 국내외에서 판매가 잘 되면서 매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루닛 같은 경우 흉부 XI AI 분석 소프트웨어인 루닛 인사이트가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이 루닛 인사이트에 더해서 유방암 검진 기업인 볼파라 힐스 테크놀로지를 지난 4월에 인수를 마무리했는데요. 미국 유방 촬영 시장의 42%를 볼파라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300억 원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여서 하반기에 150억 이내에 매출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뷰노는요, AI 기반 심정지 발생 위험 감지 의료기기인 딥카스트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이 딥카스트로 2분기 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3배 수준 급증한 수치입니다. 국내 딥카스트 청구 병상 수도 4만 개에 달하고 있고요. 연내 딥카스트의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인허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뇌정량화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브레인 역시 주력 상품입니다. 지난달에 미국 현지에 론칭을 했고요. 영업망 구축에 주력하면서 관련 기업과 파트너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닛과 뷰노, 우리나라 의료A에서 투톱으로 꼽히고 있는 종목인데요. 하반기에 더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니까요.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화장품 빼면 시장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드는데 딱 맞춰서 또 박수범 대표님께서 첫 번째로 아모레퍼시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4% 이상 급등세에 12만 2,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모레퍼시픽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좀 노이즈가 약간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또 울타뷰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네네. 지금 뭐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좀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생각보다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안 좋게 나오면서 아시다시피 뭐 갭 하락으로 시작되면서 이게 지금 뭐 8월 7일 수요일이었죠. 자, 수요일 날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장중에는 마이너스 25% 가까이 또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주가는 좀 흘러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일단 지금 이제 단기적인 이제 분기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좀 반영이 되어서 좀 움직였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나가실 분들은 좀 나가시고 새롭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모레퍼시픽을 새로운 관점으로 하반기 실적의 변화를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오늘 같은 시장에 있어서는 다시 좀 진입하는 흐름들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거래량도 상당히 좀 좋았고 움직임을 다시 한 번 더 활기가 좀 넘치는 거래량도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 아무튼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뭐 간밤에 나온 얘기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울타 뷰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버그셔 해서웨이 쪽에서 지분을 0.1% 정도 이제 투자했다는 내용 때문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울타 뷰티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울타 뷰티에 지금 이 유통회사에 화장품 유통회사에 지금 이제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냐? 뭐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국내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아모레퍼시픽도 있고 LG생활건강도 있고 클리어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단기적으로 조정을 좀 많이 받았고 어닝 쇼크를 강하게 받았지만 그래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회사가 좀 더 단기적인 레벨업이 좀 더 강하게 좀 나오지 않겠냐라는 관점에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을 저는 선택하게 되었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4% 정도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는 하방 저점을 잡고 다시 한번 더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높일 필요도 있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현재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에 뭐 아마존 쪽에서도 아마존 프라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뷰티 분야에서는 1, 2, 3위가 다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들 제품들이었다라는 거죠. 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럴 때 아모레퍼시픽을 저점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최근에 영업이익단에서 큰 폭의 어닝쇼크가 나왔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흘러내린 바 있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주가 자체가 좀 저점을 찍고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는 사실 아모레퍼시픽과는 약간 다른 점이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꽤나 성장을 이뤘다는 점이고 오늘 시장에서도 9% 이상의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9,4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박정재 파트너님께서는 토니모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좋게 보고 있죠. 일단 화장품 상반기 수출도 전년 대비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정부의 수출 지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워런 버핏도 화장품 유통주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이제 브랜드 주요 제품으로 뭐 스킨케어, 메이크업, 기타 제품 등 이제 자기 자신만의 이제 브랜드도 보유하면서 전국 로드샵이나 유통점, H&B 면세점 이런 오프라인 채널에 공격적으로 현재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온라인 채널까지도 수출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군마트, 올리브영 그리고 다이소까지 입점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또 자회사로 이 ODM, OEM 업체를 하나 보유하고 있죠. 그게 메가코스라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 거래처 수주 증가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72.7%나 성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매출액이 4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8% 증가했고 또 영업이익은 53억 원을 기록하면서 106.1%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세로 보았을 때 연매출 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일단 뭐 200% 정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토니모리 이제 좀 많이 눌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반등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 8% 정도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갭으로 뜬 상태에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갭으로 떠서 상승이 나왔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을 살짝 받으면 요 9,250원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시세가 좀 강력하게 돌파가 되면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1,1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바라보실 때 혹여 지속적인 상승력과 시장 상승력과 맞물려서 같이 나온다면 뭐 12,000원 그리고 1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조금 더 바라보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가 잘 가게 된다면은 토니모리도 역시나 마찬가지 주가 탄력을 보일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가지고 네. 오셨습니다.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오셨고 방금 전에 또 장중 고점을 뚫어냈습니다. 20만 원대 지금 뚫어내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네네.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앞으로 뭐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그때 당시에는 단기적으로 주가 23만 원대까지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고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도 그 의견이 유효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23만 원이래 이제 전 고점 부근 24만 원.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전 고점도 돌파할 가능성이 좀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려 이제 180만 주 이상의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HBM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메모리에 대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 비중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들,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온 내용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에 외국인들의 매수하고자 하는 기준에 부합하면서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번 달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있어요. 신용평가사들이 이제 뭐 세 개가 있는데 유명해서 세 개가 있는데 보면 이제 무디스가 있고 피치가 있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있어요. 이번에 이제 8월 7일 같은 경우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제 신용 등급을 좀 올렸습니다. 원래 BBB 마이너스였는데 BBB로 이제 좀 올렸다는 거죠. 신용 등급 좀 올리는 분위기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디스에서 SK 하이닉스를 다시 한번 또 신용 등급을 올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BAA2였는데 이 BAA2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똑같지만 그 옆에 이제 부정적이라는 단어가 붙었었습니다. 그전에는. 하지만 이번에는 좀 안정적이라는 표현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외국인들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FCF에 대한 이제 흐름도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ROE에 대한 흐름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PBR은 조금 낮은 상태고 그렇다면 충분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맞는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를 앞으로의 성장성, 미래 성장성 대비해서 우리가 대응해도 괜찮지 않냐는 관점인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HBM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00만 개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700만 개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HBM3 12단에 대해서 콜 테스트를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하지만 동사는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과를 해서 3분기부터 납품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일단 삼성전자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되어서 좀 주가가 잘 상승할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그 기대감은 지금 외국인들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듯이 지금 신평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신용 등급을 좀 올리고 있는 흐름들. 그에 따른 지금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보게 되면 투신 자금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지금 매번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도 좋아하지만 그래도 HBM만 보게 되자면 일단 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뭐 열 걸음은 더 앞서서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매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뭐 제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고 한 번 7월 달에도 꽤 많이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사야 된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이제 제가 많이 좀 들고 나왔었고 아무튼 SK 하이닉스 지금 오늘 오버슈팅 하면서 뭐 7%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이 정도 흐름이라면 이 정도의 지금 현재 기관과 외국인들의 양매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전 고점 부근인 24만 원을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인지하시고 지금 현재 무조건 한 주도 매도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져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7% 올랐다고 좋아 단기간에 한 10% 넘게 수익이 났네 라면서 지금 차익실현 하려고 지금 엔터키를 누르시는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시고 좀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하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SK 하이닉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들 아무래도 버블이 붕괴가 될 것이다. 경기 침체 오면은 뭐 OECD 경기 선행지수 떨어지면서 반도체도 함께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의견들도 증권사 코멘트로 나오고 있고 또 반대로 그래도 여전히 주도주는 HBM 관련 기업이다.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뛰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국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쪽으로 향으로 더 봐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모두 참고를 하셔서 시장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